충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성정을 가진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지만 가끔은 세상이 두려워질 때도 있고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신성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가 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물과 자손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쉬거나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죄를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꾸준히 하는 기도가 쌓여서 응답으로 연결되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에 속한 어린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잠깐 살다가는 짧은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평소에 믿음 관리, 말씀 중심 생활, 기도 생활 잘하며 살다가 언젠가 닥칠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매일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를 주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가정과 직장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